네, 그래서 일단은 핀테크에 대해 그 대표적인 예시 다섯 가지인데, 자, 오늘은 일단 2번하고 3번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. 그 나머지 이제 1번과 4번, 5번은 이제 간단하게 예, 설명만 좀 드리고 예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게 이해 안 됐습니다. 네.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쓰시지, 요즘에 교수님이 네.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자꾸 디파이 디파이 이렇게 아, 예. 말씀하시잖아요. 이렇게 어려운 거 말씀하시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. 네, 일단 오늘 뭐 디파이 마켓에서 좀볼 텐데, 제가 일단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일단은 제가 이제 디파이를 조금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점점 깊게 들어가게 되면 오늘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세미나가. 네, 그래서 그럼 저는 전 갈 집에 가야 되는데 계속 하시면 될 거예요. 이분이 왜 이렇게 자 내일 만날게. 네. 네,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,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관심, 네, 이제 이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, 아, 이 시장에 대해 투자를 하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, 자, Buying Square Today is like buying JP Morgan in 1871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오늘날 스퀘어를 사는 것은 1871년에 JP 모건을 사는 것과 같다. 네, 근데 왜 1871년이냐고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, 지금까지 스퀘어 행보를 한번 같이 이제 보실 텐데, 자, 스퀘어 이제 애프터페이에 대한 어떤 베팅, 네, 29빌리언 달러죠. 그 베팅은 미래의 어떤 트렌드를 예고한다. 그래서 뭐 buy now, 뭐 pay later, 이게 어떤 이제 할부의 개념, 네,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미래 트렌드다.